여기 잘 보이나? 안녕. 뭐 저희도 지금 자세하게 들은 거 없어서 지금 인터뷰 중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들은 건 이제 저희들끼리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멤버들을 이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일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건 춤이나 노래, 랩 다 저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어떤 분야든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랩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춤은 저희 전부 멤버들 전부가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네요. 보컬은 워낙 아시잖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 그냥 무대 올라가서 무대나 어디든 평가받을 때 제가 연습한 만큼을 못하고 실수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지금 다 각자 준비하고 있는 개인 무대 평가가 있어요. 거기서 팬분들의 투표도 결과에 함께 합쳐지니까 많이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투표가 저에게 힘이 된답니다. 연습을 하게 만들어준 에너지. 몇 명 보고 있니? 내가 질문해줘? 내가 질문해줄게. 그래. 떨어질 수도 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해서 진짜 멤버로 픽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분야가 두 개밖에 없어요. 춤보다는 노래가 조금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라이벌. 저희 세븐틴 모두가 라이벌이죠. 다 따라잡으니까. 네. 아무래도 춤인 것 같아요. 네. 저 아직 춤 실력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아직 잘 하지 못하는 춤과 노래 그걸 실력을 더 많이 향상시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여유 아는 건지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가끔 안 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도 있지만 빨리 내고 싶어요. 제 버릇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 제 실력을 더 다듬고 싶어요. 저는 노래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무대에서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즐기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 제 매력을 진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거죠. 그냥 모두가 다 다른 거죠. 최선을 다해서 빨리 느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내 목표. 좋은 짓을 자쇼한 American member, I'll be able to show you all my good qualities and the way I love music through our concert.
help you vote for me. I'll be able to make you happy and help you enjoy the concert. 준이야. 네. 就是在那个 TV 的时候，就是看到就是大家都跟之前的 TV 相比，就是更加认真的去练习，所以我也就是想跟他们去练习吧。嗯，求你几个 노래 아무도 하고 싶어. 노래도 하고 싶고 아무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싶어. 저 지훈이. 네. 노래 안무도 좋아. 노래도 잘하고 네. 안무도 잘해서. 지훈이 노래 진짜 좋아요. 세훈이 멤버 뭐... 다요. 진짜 자. 다요. 안무도 지금 우리 멤버 진짜 안무 노래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누나 보다 진짜 잘했어. 아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 네. 그거 걱정이 아닌데? 개인 무대 하고 싶어. 아 개인 무대가 하고 싶어? 네. 아무도 많이 하고 싶어. 너네랑 같이 같이 하고 재밌어. 노래 잘하고 싶어. 노래 잘하고 싶어? 데뷔해서도 이제 데뷔하면 다른 그 경쟁 상대가 많은데 차차 이렇게 경쟁하면서 실력이 올라가면 선의 경쟁 하나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그 더 자격도 되고 많이 실력이 늘겠다 생각했어요. 준비가 제가 처음에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불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차차 다 이제 준비가 되고 돼가고 있어서 저는 지금 다 자신입니다. 진짜 저는 그건 다 저의 나일 거예요. 연습할 시간이 학교 갔다 왔다 하니까 시간에 대한 촉박함 있지 않아요?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첫 번째 면을 뽑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다 이렇게 파츠가 이렇게 골고루 배분되어 있어도 딱, 딱 보이는 그런 여러분 꼭 뽑아주세요. 간절합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었고요. 이렇게 온 것도 정말 신기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있는 것도 신기해요. 꼭 뽑았어요.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니까 이걸 데뷔를 위해서 실력도 쌓아가야 되고 그래서 일단 결과는 생각 안 하고 일단 과정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 불안했어? 불안하기도 하죠. 불안한데 아무것도 없는 섬에 혼자 놀고 너희는 일단 제가 작사 쪽으로 칭찬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작사를 이용한 랩을 보여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요? 다죠. 이게 누가 언제 갑자기 실력이 뛰어나질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갑자기
연습을 덜해서 그런가? 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누구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게 막 걱정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면서까지 이제 막 마음을 졸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더욱더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무대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기대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뭔가 복잡한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언젠가 올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특별한 감정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자신 없는 부분은 이제 뭔가 공연이라던가 이렇게 평가라는 틀이 생기면 이제 급격하게 컨디션이 좀 조절 잘 안 되는 부분이 커서 그게 좀 많이 불안한 게 좀 크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자신 있는 건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니까 다 제가 준비한 거 보여드리면 그게 자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버 특히 아이벌이라고 꼭 찝어서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된 거면 솔직히 저 자신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상태가 항상 그렇게 되면은 컨디션 안 좋으면 즐기지 못하고 그냥 그 몸 상태에 연연해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즐기지 못한다는 거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경쟁을 한다고 해서 즐거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항상 재밌게 보죠.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뭔가 내가 이제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워낙 성격이 좋다 보니까 불안한 것보다는 그냥 우선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 우선 그런 마음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 무대를 해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무대를 봤을 때 그냥 멋있다고 눈에 한 번 더 기억이 남고 이런 무대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꼽히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선은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딱 꽂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저는 다 라이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다 불이 붙은 상태여서 솔직히 지금 다 무섭습니다. 고민되는 사람이고요. 그냥 빨리 무대에 서서 빨리 그 설렘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 벅찬 마음. 누구를 이기겠다는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가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저는 누구를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좀 더 발전시켜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연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1등을 하고 꼴찌를 하고 이런 거에 제가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제 무대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다른 멤버들, 열심히 하는 멤버들에게 댓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세븐틴 데뷔를 그래도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다해서 연습을 하든 뭘 하든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보컬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는 보컬 부분이 가장 잘 됐고요. 단체 안무를 맞추거나 유닛 안무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서 보컬만 보여드릴 수 있는 아니 성민이가 아니 보컬 중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성민이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이벌은 저희 세븐틴 멤버가 다 라이벌입니다. 만약에 못해서 못하는 과정에서 뭔가 혹시 모를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멤버들이랑 사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나와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민해져가지고 멤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걱정도 하고요. 실력적인 문제도 많이 걱정하고 그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들, 저 계속 열심히 할 거고요. 저 뽑아달란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에 책임을 묻을 것이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맨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어떤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정도의 이렇게 데뷔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지연이 점점 돼가면서 이렇게 혼란을 겪을 때였었는데 드디어 약간 이렇게 멤버를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진짜 이제는 실감이 났고 좀 무서웠기도 했고 갑자기 멤버들이 좀 경쟁자로 보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노래를 잘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보컬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무대를 노래로 했을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노래 불러야 하는데 솔직히 부담감도 너무 작고 그냥 잘할 수 있을까? 그 걱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취미든 뭐든 다 세븐틴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긴 크지만 만약에 세븐틴이 안 되면 그러면 그래도 전 좌절 안 할 것 같아요. 세븐틴이 정말 되고 싶은데, 근데 정말 세븐틴이 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좌절을 할 것 같습니다. 팬들이 저의 어떤 모습을 좋아해 주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준비하면 팬분들이 좋아해 줄지 저도 잘 몰라서 지금 약간 그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저는 랩이 제일 자신 있습니다. 지금의 제 라이벌을 아마도 뭐 민규 형이나 원우 형이 있지 않을까. 원우 형이 제 라이벌. 왜냐면 원우 형이 저랑 같은 랩 그거잖아요.
근데 원년도 랩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니까 지금으로선 원희 형이. 시청자분들이 제 저를 보고서 완소리도 굉장히 멋있는 멤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딱 들었을 때 너무 막막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지? 근데 그래도 어차피는 어차피 나중에는 해야 될 어차피 어차피 할 거니까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도끼 품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후회없이 춤 노래를 저는 춤이 잘 가요. 라이벌요? 라이벌? 근데 저는 약간 순영이 형이요. 왜냐면 춤이나 노래나 전체적으로 약간 더 예 닮 그것도 좀 약간 애매한데 닮고 싶기도 하면서도 이기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약간 자신감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원래 되게 자신감이 많이 있었던 애였던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제 실력에 대해서 자꾸 아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요즘 너무 자신감이 떨어져요. 생기고 싶은데 자신감도 세우고 뭔가 얘는 달랐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